작년에 슈퍼레이스에서 나이트레이스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이어서 되게 재밌었고, 또그 순간에 또 시당대도 올라가고 해서 그때 가장 기뻤고 재밌었고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자동차 경주하면서 몸싸움을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2008년도 오전 경기 때 그때 처음으로 몸싸움을 그렇게 바라도 몸싸움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재밌고 짜릿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이렇게 차끼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올 시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데요. 새로운 클래스에서 좀뭐 각오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뭐 남녀 구분 없는 스포츠니까 항상 여자라고 해서 뭐 핸디캡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하기보다 항상 남자만큼 똑같은 성적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높은 100이랑에 올라가서도 남자 선수들을 못지않게 여자도 이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게끔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4년 만에 복귀하는 거긴 하지만 4년 동안 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취약했었던 부분들이 과연 나만 못하는 것일까? 다른 선수들은 충분히 다할수 있는 걸왜 나만 못할까? 다른 선수들이 하면 충분히 나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최대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최대한 즐기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합 우승을 하는 게 최대 목표고요. 좋은 점은 남성분들한테는 많이 부족한 섬세한 면이 가장 레이스에서는 빛을 많이 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한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면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거는 뭐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딱히 부족한 점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어떠신가요? 일단 여자 선수들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 제일 크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남성 선수들은 아무래도 되게 적응력도 빠르고 그 코스에 대한 이해력도 빠른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여성 선수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말고는 되게 크게 다른 게 있다. 저는 모터스포츠의 이제 대중화를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많이 알려주세요.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어떻게 좀 대중화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 타이틀 스폰서가 없어서 지금 이제 각 경기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벤트나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제 대중분들에게 이제 많이 쉽사리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남성분들 다 자동차 좋아하고 경기 관심 있어 하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기가 열리고 잘 모르죠. 있구나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방송은 물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와서 봐야지 더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부분이고 TV로 봤을 때는 좀 지루한 면도 있고 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면들을 저희로 인해서 또 보러 오게 하고 그래서 더 관심 많이 받게끔 했으면 일단 시합이 시작되면은 우선은 제일 자동차 이제 클래스를 떠나서 첫 스타트 때는 대부분 1번 코너를 집중해서 이제 보시는 게더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리 싸움을 하기 때문에 몸싸움도 있지만 각 선수들끼리의 이제 그런 치밀한 심리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아마 경기 보시는데 좀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